민생과 관련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정당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얼마 전에 학교 비정규직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게 기초가 돼서 며칠 전에 도의회 조례 만들어졌고 주요한 내용은 교육감 직고용 이게 해결이 됐죠. 우리 중앙당에서도 유기용 의원이 관련 법률안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교장하고 고용 계약이 돼 있어서 고용 불안 또 임금에 대단히 불합리한 임금 체계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당 혁신을 위해서는 중앙당의 상향식 공천제도 혁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제가 시도당 위원장을 대표해서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뉴스 릴리스가 안 된 내용인데 지난 화요일 날 결정된 내용은 광역시도의 비례대표 의원 그 비례대표 순위 선정을 현행 당규에는 상무위원회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대의원 50%, 당원 50% 투표로 결정하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개정 과정을 통해서 확정될 텐데 상향시 공천제도와 관련해서는 광역 시도의원 공천 또 광역자치단체장 또 국회의원 대통령 뭐 다 공천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그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저 그 첫 당무위원회에서 제가 이 내용을 좀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상향시 공천제도 혁신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가서 제가 이 내용을 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도당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 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좀 풀 죽어 있는 당원들 추스려야 하고 또 그동안 민주당 참 많은 분들 만나서 민주당에 대한 질책, 충고, 걱정 많이 듣고 있는데 제주도가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약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그럴수록 지방선거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또 경제 민주화 이런 거를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는 물론이고 도의원들까지 그래서 민주당이 다 이겨야 도민들의 삶이 편해질 거다 하는 믿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출마 문제는 당원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차차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